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 역할 역시 이현우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 캐릭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의 역할 역시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풋풋한 청년의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배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이 떼나줍니까?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밝고 귀여운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준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 이게 네 입이면 꽝! 이런 거 말이야. 아름다운 그대에게 이현우! 2012년 뉴스타상을 받으며 또 한 번 연기력을 입증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일단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의 곁에서 힘이 돼주시는 우리 회사 식구들과 그리고 스태프 식구들, 그리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누나를 비롯한 저희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이현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장. 그의 웃음을 닮은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퍼지른 해피바이러스에 또다시 그의 매력 속으로 빠져든다. 죽지 말라. 전설이 된 후에 죽도록. 위대한 주체제국의 번영을 위하여. 나 혼자 폼나게 즐기다 가면 그만이거든.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한 신기록을 세운 충무로의 부르칩 반전 매력이 있는 남자 김수현.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빠져줄 수밖에 없는 나쁜 남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 매력을 가지고 여심을 굉장히 흔들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기성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까지 지닌 완소남. 거기에 주체하지 못할 끼까지 겸비한 만능 재주꾼 팔방 미남 김수현. 아버지 잃어버렸다고! 우리 아버지 잃어버렸어! 내가 잃어버렸다고! 드라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서 시린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후 드라마 자이언트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다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2010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 자이언트의 김수현. 같은 해 SBS 연기대상에서 뉴스타상을 거머쥐게 된다.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꼭 좋은 배우가 되어 있겠습니다. 잠파너에게 있어서 자신이 약속한 10년이 채 되기 전 브라운과 뿐 아니라 스크린까지 김수현의 매력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정도는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보지 않았을까. 야. 응?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광고계까지 석권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김수현. 끌리는 게 없네. 나랑 합시다. 미안해.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와 벗어날 수 없는 나쁜 남자의 매력을 모두 가진 카멜론 같은 매력으로 단숨에 여심을 사로잡은 김수현. 그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언제 어디서나 지칠 줄 모르는 긍정 에너지로 촬영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도맡아 한다고. 어두울 뿐이지 괜찮은데? 아, 여기 역할이라던가? 마이크네? 아니요,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과묵한, 예, 그런 뭐라고요?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뭐랄까, 장난 많습니다. 응장기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거 있지, 이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더, 그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김수현과. 안녕하세요, 시시가 처음으로 글램핑 여행을 왔어요. 네, 뉴질랜드에서 예쁜 영상 많이 담았으니까요. 대세남과 대세녀가 만났다. 풋풋한 연인 포스를 펄펄 풍기며 찰떡 호흡을 선보이는 김수현과 국민 첫사랑 수지. 수지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너무너무 편하고 또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수현 오빠랑 해서 굉장히 편하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즐거운 촬영인 것 같아요. 네. 촬영 준비부터 리허설까지 자연스럽게 즐거운 분위기를 이끄는 김수현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촬영장.
이번엔 수지와 외줄큰의 타기에 도전하는데 막강 비주얼 커플답게 둘이 앉아있었을 뿐인데 우와!